Dress up, hey. 멈추지 말고 guess yes. okay. Rose, don't break. 시각다고 흥분돼 아닌 my go. Party like Met Gala. 우린 오는 물이 달라. 네 눈빛과 말투가 안 좋아. 너의 긴 머리와 끝끝해져 좋아. 나는 좋아. 눈이 가는 엉덩이 나도 모르게 더 손이 가는 허리 몇인지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물어보지 마라 그냥 이렇게 즐기다 집에 가버리면 돼 서로 비밀로 묻어놓고 너무 좋아 별풍 좋아 추천 좋아 구독 좋아 눈빛과 향기가 좋아 yeah, 너의 긴 다리와 짧은 치마 좋아 왔니 왜 지금 나타나니 어쩜 그리나 완벽한지 널 밤에 늘 감각같이 너무 밝아 조명을 줄일게 절반 낫기 좀 부릴게 네 눈빛과 말투가 자 너의 키 머리와 깨끗해져 좋아 너무 좋아 어 힘들다 반갑습니다 모동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알지? 지금 대기하면 뭐 할지 알죠? 그렇습니다 서든어택 있고요 이후에 본방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서든어택 이후에 30분 있다가 MXM 할 것 같습니다 MXM 설치 중이에요 네, 떠드너트 있습니다. 무더기 오늘 복권 2등 당첨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어땠어요?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분 좋은 방법은 복권 당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풍선 시작하자마자 두 개 받는 그런 거라던가. 어! 그냥 이렇게 즐기다 집에 가버리면 돼. 숙제 포기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숙제인데. 야, 니 숙제나 했마. 물론 같이 하죠, 우리. 루렌인 것 같습니다. 레온 인던인 것 같습니다. 크루세이더 캐스트 업데이트 할 건 할 건가요? 아니요. 크캐는 업데이트해도 질려서요. 예. 크루세이더 캐스트 컨텐츠가 없어서 질린 게 아니고, 아, 할 게 없어서 질린 것도 있고, 키울 거 다 키워서 할 게 없어서, 예.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네. 군 휴가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왔는데 어떤 군인이 카페에서 혼자 뭐 보고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설마 와꾸 핵 와꾸던데 설마?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예. 꼰살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와꾸가 얼굴이란 뜻이죠. 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와꾸? 진짜 씨. 야, 와꾸가 왜 얼굴이란 뜻이야? 면상은 알겠는데 일본어예요? 아, 일본 얼굴이 와꾸라고 해요. 일본어로? 아, 진짜? 와꾸가 일본이란 말이구나. 외모란 뜻이에요. 야, 외모는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외모라고 하고 아닙니다. 에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 옳지 않아요. 아무튼 뭐 에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든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아 맞다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유시대 눈이 가는 엉덩이. 우리 치혁쌤이 왁구 좀 잘 관리하고 다니라는데. 그래, 잘 관리하고 댕겨. 어? 선생님도 이쁜 학생들, 멋있는 학생들, 어? 볼맛이나야 그 수업도 할 맛나지. 아! 그리고 잘 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니가 딱 엎드리면, 니가 딱 아, 피곤하다 엎드리면 뭘 안 해. 근데 이쁜 애가, 잘생긴 애가 엎드리면 야 고개 들어, 왜 자? 고개 들어. 왜 그러겠어? 어? 왜 그러겠냐고. 넌 수그려도 아무 말 안 하지만 얼굴 이쁜 애들, 잘생긴 애들 다 수그리면 바로 보고 싶어서 빨리 얼굴 들어, 얼굴 드레스업 한다고. 드레스업? 나네? 넌 아닐거야. 넌 정수리가 더 못생겨서, 얼굴보다, 얼굴도 얼굴이지만은 정수리가 더 못생겨서 정수리 보기 싫어서 그럴거야. 맞는 것 같은데 내 말? 맞나? 너무하네. 오늘 핑가했는데. 아 그러네. 아 미안. 미안. 뭐 너 정수리 사진 찍으면 탈모 판정 받아라. 오케이 그럴게. 대신 나는 정수리 사진을 찍을 일이 없어. 야 내 키 187이야. 어? 어디 누가 내 정수리를 짜시가? 아! 난 정수리를 보인 적이 없다. 그래서 탈모 의심을 받지 않지. 자 키만 없으면 내세울 거 그흠. 그래 니들도 나 살 아니면 깔 거 없잖아. 어? 인성으로 깔 수도 없지. 잘 얼굴은 공기 안에서 모르지. 어? 살밖에 없잖아. 인성은 깎이 없잖아. 그지? 아 아니야? 야 인성 좋아야죠.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존댓말 하면서 까고 얼마나 이거 착합니까. 모독 인성 좋은데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합쳐서 읽었어. 이분이 모독 인성이랬는데 이렇게 읽었어. 모독 두성 좋은데서 씨발 하려다가 아 잘못 다시 읽으니까 인성이더라고요. 다행이다. 두성 좋은데 뜬금없었어. 죄송합니다. 모독님 지성 좀 당연하지. 야 지성 킬밀미에서 얼마 에? 날리고 재미없었냐? 재미없었냐? 미안하다. 응? 미안해. 이제 링겐은 알파고한테 지휘해 나감? 아니야. 아직 사회전이 남아있어. 오늘 보니까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랑 이세돌 시, 그 구단 시, 구 구단님과 전 안 봤거든요. 네, 어우씨. 아, 알파고 스타를 어떻게 해? 할 수도 있겠다. 알파고 롤 플래티넘 아니야? 진짜 레알. 야,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정말 AI 대전이 알파고는 알파고 2, 알파고 3 이렇게 대전할 수도 있어요. 알파고로 이제라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나온다니까요. 에이아이 난이도가 초급, 중급, 알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알파 고급.
좋은데 알파 고급? 이제 인터넷 방송도 알파고가 모두보다 재밌으면 그럴 일은 없을 걸? 그럴 일 없을 걸? 어? 예, yeah, 베이비. 8시부터 9시까지 사도한테 있습니다. 그때까 그 전까지는 보가리. 예? 목소리부터 기계 목소리가 재미가 없음.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레알 막 알파고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카이프에 전화하면 헬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또 여러분들 기계 목소리가 무조건 아,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나 목소리 딴 거 말고 진짜 레알 뭐 오토튠 할 수도 있어. 오토튠. 옛날에 대원 형이 막 기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놀았잖아요. 오디오하고 뭐 신의 목소리 하면서 그게 기계 목소리야. 자야지 자 다양하게 가지각색 막 기계 여러 가지 막 오토튠 쓰면서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어. 예, 아. 알파고 장점 풀생발. 그러네. 풀생방. 레알 풀생방. 아니야. 저는 목소리 왜 안 쓰냐, 아, 오토튠 왜 안 쓰냐면, 저는 그런 거 못 다룹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다룹니다. 에? 저는 못 한다고요, 그런 거. 멍청해서. 인정은 하지 마시고, 예. 기분 나쁘네요. 아무튼 하모니카 우리 오카리나 있잖아. 그 언제적이야? 야, 그 3년 이거 횟수로 치면 3년 전이야. 2013년에 살짝 풀고 만 건데 뭐 아직까지 히카리 뭐 히카 히나가나 아니 뭐냐? 뭐야 히카리야? 아닌데 뭐냐 그거? 여러분 저 하모니카랑 어 오카리나 그거 뭐 그 뭐 어? 마스터인 줄 알고 말이야. 씨발. 화면 깜빡깜빡해요. 당신이 눈을 깜빡깜빡해서 그래요. 모두 여친 있는데 숨기는 거 다 안다. 하, 말했잖아.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그분이 싫어하셔. 아우 뭔 에이지만 유키야. 시우발 에이지만 하지마. 야 갑자기 유쾌하니까 짜증나네 갑자기. 그 마지막에 진짜 완전 충격 먹었는데 아이씨 계란말이 이거 왔습니다. 뭔 유쾌발 닥쳐. 아니야 말도 안 돼. 어? 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씨바! 이렇게 개빡치나 갑자기? 그럼 이제 너 그 스토킹이 아니야. 나 걔 남자친구라고. 헤어진 게 아닌데 남자친구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안 했으면 난 평생 유키랑 에이지랑 그럴 거 그런 사이인지 모르고 호구인처럼 살았는다고. 난 그럴 수 없지. 아 방송 왜 이렇게 일찍 켰어요? 그래서 싫어?
아, 술 마시냐고. 야, 아 그래서 싫어? 아 목소리 족 같아 이거. 좋아, 목소리 좋다고? 돌았어? 너는 이런 취향이야? 어? 돌았어? 너는 취향 이런 거야? 참 더럽다, 저급해, 어? 죄송합니다. 아, 그쵸, 585명 정도였어. 나 저기 너에게 딴 맘 아까졌을까. 12개 고맙습니다, 리부트님. 스폰 방송이라 싫고 모독 실력에 좀 더 싫어진. 그런데도 여기 있다는 건 나에게 애정이 있다는 거네. 네, 난 너 싫어. 스폰 방송이 왜 싫은 거지? 물론 스폰 방송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재미가 없다. 나는 서더한테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서폰이 스폰이라 싫다는 건 뭔 말인데야? 네, 오늘 아마 신명할 것 같은데. 경찰과 그 뭐야 뚫는 자 막는 자. 아 재밌겠다. 너무 신난다. 네, 루레님, 리오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뭐든 그냥 정의감, 목소리도 정의감. 정이 간다는 말은 친근하다는 말이죠. 제가 옆집 아저씨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니 또 옆집 아저씨 생각나냐? 어? 휴바 어? 나 네 옆집 같냐? 어? 장난해 지금? 나 아직 아저씨 아니야. 이제 아직 20대 중반이라고. 어? 씨발 지금 장난 아니야? 잽도 안 돼. 컴퓨테이션 제일 알고 자기 말만 하는 애들. 제 옛날에는 목소리만 들으면 와 목소리만 들으면 20대 중반 같아요 혹은 막 후반 같아 했었는데 되게 멋있어요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아재요 아재 목소리 같아요 네 슈바 새끼들 절대 아니었는데 슈바. 킁킁 거리는 것 때문에 40대 야 너 너 나 야, 네 주변에 40대 아저씨 아주머니가 어 막 물건 킁킁거려? 아니잖아요. 휴. 잘 순화시켜. 우리 삼촌 그러던데 네가 내 네 유진이니? 뭐 나 알바했는데 처음 해본다니까 오늘 한번 본다고 시급도 안 주고 난 모르고 그냥 했는데 다음날 오지 말래. 그래 나오지마. 그냥 경험 쌓은 걸로 감사해야지. 아! 네가 오늘 처음 하지만은 열정적인 태도로 알바를 임했으면 차장님이 아 일은 좋다 못하지만은 얼굴도 쓰레기지만은 그래 한번 써보자 최저임금보다 1,000원 더 싸게 부려먹을 수도 있었는데 너는 그런 태도를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리 된 거다. 사기 먹은 거야? 그러니까 왜 사기를 당해? 애초에 사기야. 사기 이게 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지. 응?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난 써준다고? 좋아. 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의심부터 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살갑게 대한다. 뭐지? 뭔가 속셈이 있고 하면서 막 그래야지. 어?
근데 이렇게 말한 애들이 사기당한다. 나 옛날에 사기당한, 아, 나 개빡쳤어, 씨발. 나 메이플 스토리 할 때 제가 알바했거든요. 편의점 알바. 그래서 막 진짜 한 달 하면 3-4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돈 모아서 메이플 스토리 2만 원짜리가 아이템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뭐 그때 현금 거래 이런 거 할 줄 몰라갖고 캐시로 거래한다고 했었어. 캐시로 거래, 캐시로. 근데 캐시 거래 따로, 아이템 거래 따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어디 길드에 부길 많아서 신용이 돈 없대요. 신용이. 그러니까 누가 선 거래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이 님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날 믿고 먼저 달라. 그래서 아 그래 부길만 해? 줘야지 했는데 목코팀. 나 그때 너무 씨발 아 속상해. 씨발 새끼 쪼된 새끼. 아이씨. 통멍청이. 아니 아니야 신용 신용 씨발. 아 개빡쳐 갑자기. 아 2만원 가져갔어. 2만원 먹고 튀었어. 그 길드원 접속해서 기말하니까 칩더라고. 씨발 좋겠네. 그때 그랬다 라는 거지 뭐. 그리고 옛날에 우리 형이 사기당한 거 눈앞에서 봤어. 얍카라는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저렴이 쓰는 최고 아이템이 풍신 부메랑이라고 있어요. 그것만 들면 레벨 광랩은 저랩 때 광랩이 거의 엄청 필수적인 그런 광랩할 때 필수적인 아이템인데 그게 5성짜리 풍신 부메랑이면 부메랑이 한 번에 다섯 개 나가요. 근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그 원가의 절반에 판다는 거야. 형이 옳았구나 하고 제발 제발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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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형이 거래했어. 근데 처음에 다섯 개로 아 그 올리는 거 5성짜리를 그래서 그리고 나도 돈 올리고 거래 눌렀는데 야 거래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아 잠시만요 다른 분 기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는 쪼들리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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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빨리 빨리 아 니마 니마 저 제가 살게 하면서 빨리 빨리 거래 걸었어. 그래서 빨리 거래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1성 올렸어. 시유발 시유발 바꿔치 기술 저 같은 새끼 바꿔치 기술 씨발. 너무 급해서 확인 안 한 거 아이템을. 근데 그게 그 부멸 아이템이 강화가 되고 강화가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강화가 안 되는 아이템이야. 강화가 되면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데 강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일성이야. 부멸 하나만 나가. 시벌 그 돈도 안 돈도 안 주고 사는 아이템인데. 아 나도 템팔다가 영 하나 빼서 싸게 올려 판 적이 있는데 괜찮아요. 좋은 일 한 거네. 누군가는 님 덕분에 이득을 받네요. 꼴 좋네요 꼴 좋네요 꼴 좋도다 너게 꼴 좋다고. 머동윤 사기쳐 왔어요? 아니요 저는 맑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 사기 같은 거 쳐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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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말고 그래. 게임은 8시부터 9시까지 해서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방 내가 돈을 보내 돈을 사보내 엄마 백원만 했었는데. 아 물론 게임 네, 사기 신정은 있죠.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때 친구한테 속아서 한 거죠. 전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나란 존재 잠깐만요. 아이디만 정말 닉네임만 만들게요.
됐다. 오케이.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네, 아무튼 네. 방금 게임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빨리 아이디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게임 황급했네요. 서든어택 들어가겠습니다. 서든어택 뭐 새롭게 또 캐릭터 출시된 거 있나? 키보드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요? 준 시스템 준 시스템 으쌰거 유리카 눈에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여자 타이탄. 요즘 따라 진짜 기분 좋다 보네. 뭐래, 나들 기분 좋은 거 아니거든. 하... 갑자기 이런 서정적인 노래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네. 하... 지님 아까 선물해줄 디비전 하던데 그 재밌게 지가 뭐 기대한 게임이라서 아니야 장바구니 갖고 싶다 하니까 뭐 덤, 겸사겸사 사줬죠. 야 화면 까만면 말해야지. 야 반갑다 하지마 안 반가우니까. 야 왜 친한 척 하냐? 친한 척 하지 마. 너 그거 친한 척 하다가 나 나갈 거잖아. 시발. 시청자란 한날 덧없는 존재. 지금은 친한 척 해줘도 나중에 곧 나가는 존재. 모두가 반갑다 이제 나가볼게. 뭔 소리야 이게? 맞다. 저 또 네일 아트 하고 싶습니다. 손에 빨리 검정색 또 칠하고 싶다. 요즘 또 손톱 무릎 뜯고 있어갖고 다듬고 해야겠다. 아. 젤 네일을 씻습니다. 젤 네일은 꼴도 보기 싫어요. 손에 저 원래 손에 페인트 칠하는 거 좋아합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 뭘 하지마 내가 할거야. 니들은 발언권 따윈 없어. 시간에 이렇게 머리 깎아봐도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아휴 머리가 깎아야 되네. 귀찮네. 치마리 이쁠바다 손에서 신나는 냄새. 신나는 냄새가 뭐야? 신나는 냄새가 뭐지? 신나라고 스플레이 같은 거. 아, 약간 그 냄새? 내일 작가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됐고,